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된 수고. 뭐 좀 제목이 좀 단조로운 것 같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를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수고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 모든 수고의 삶이 복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40년 권좌에 있으면서 천여 명의 후궁과 은금 보화를 쌓고 남다른 탁월한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좋다고 하는 것, 내 눈에 좋다고 하는 건 다 누리고 경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좋은 걸 다 가져보고 누렸지만은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자나 아니면 뭐 문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아니한 정말 알찬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다,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하는 이런 말인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너무 가치 있어 보여도 너무 좋게 보여도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고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삶의 길이가 한 뼘, 손으로 한 뼘 길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때 잘 되어서 성공했을 때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실상은 허사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슬이 아침 햇살 그 아침 햇빛을 받아서 영롱하게 반사하며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제 말라서 흔적마저 찾을 수가 없음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예. 우리 인생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의 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과연 인생이 별거 아닌구나 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날 때는 엄마 못해서 날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나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세상 것 다 그렇게 아웅다웅 내가 정말 욕을 먹어가면서 원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움켜쥔 것들 예, 죽는 순간에 다 두 손 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직전에 할 수 없어서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손을 펴고 너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베푸는데 인색하고 또 두 손으로 움켜지는데 예, 쥐고 또 쥐어도 모자라서 그냥 몽땅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참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건너편의 아름다운 것 때문에 쥐었던 것도 우리가 포기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재능과 시간과 물질들 예, 모든 이런 것들을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수고와 헌신이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느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혹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왜 이 직분을 주셨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 부둥켜 안고 많은 사람의 원성과 빗발치는 여론과 또 비난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움켜쥐다가 죽음이 불현듯 찾아올 때 움킨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죽음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시 있는 땅의 것만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시한부의 삶을 진단받고 움켜쥐었던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가?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솔로몬만큼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을 때쯤 돼서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세상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는 무익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다 살겠지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나를 위한 삶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즐거움, 자기 행복을 위한 삶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흔적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장로, 집사, 권사,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고,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후손들에게까지 그 흔적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가신 정말 그 믿음의 삶을 보고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도 배워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한정된 삶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끝없이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자기 노력과 수고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쌓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많은 데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럼 뭡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소중합니까? 목숨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그 사명 다 할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세워주신 그 직분, 그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 선교하자, 교회가 주차장을 구입하자, 어떻게 하자,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상교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 목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이 39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사명이 소중한 줄 알아. 내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김 목사님한테 2부까지 다 하라 그래. 오후에 공동예배, 공동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하겠다고. 사명은 때로는 우리 목숨 걸고라도, 사명의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황금교회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오늘 원로 목사 추대하는 그런 공동회입니다. 이제 내가 다 됐구나. 벌써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구나. 참 내가 어떻게 이 황금교회 초창기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 교회 출입을 언제까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싸젊어지고 뭐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너무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물보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다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부족한 사람과 사명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 그래서 귀한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 끝까지 충성되이 역임을 받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도 공부하는데도 수고로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애매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해 시험들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깐이라 그랬죠. 잠깐입니다.
지나고 보면 손살같이 지나간 시간들, 이 시간들을 과연 무엇을 위해 수고할 것인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수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지 않는 수고, 헛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앞서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꼭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충성되이 사는 겁니다. 예, 우리 김일수 목사님 앞으로 이제 바톤을 받아서 목회를 하겠지만, 김 목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목회자라도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 압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수고 말고 하나님과 상관되는 수고여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사탈이 시험합니다. 이 세상 저편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상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너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수고가 얼마나 무상하고 무가치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나라 별나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뛰어나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순간이 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이 시간들 속에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헛되지 않는 수고를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